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느님께 기도를 올리고자 합니다. 거룩하신 하느님, 더운 여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최숙은 해병대, 사랑하는 상병 청년, 1년 전에 어처구니 없이 희생되었는데 희생된 이 청년의 죽음을 장교들이 또 선임자들이 명령자들이 책임자들이 숨기고 조작하고 있고 또 그 배후에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그 부인 등이 관련되어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 등 여러 가지 국정농단 내용들을 조사한 담당 검찰이었는데 바로 그 검찰이 대통령이 되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저지른 은폐, 조작 그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 하늘나라에서 나라를 지켰던 우리 최숙은 상병 해병대 자랑이자 보석인 이 청년이 선조들의 힘과 함께 이 윤석열의 잘못을 확실하게 꾸짖고 또 그 부인의 잘못도 꾸짖고 또 범죄를 같이 일으켰던 사단장 등 모든 관련자들 무섭게 꾸짖을 줄 알고 확신합니다. 이제 하늘의 천사가 되어 아름다운 마음으로 해병대 전우들의 마음을 더욱 정화시켜 주시오. 우리 해병대원들의 정신으로 나라를 지키고 조국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불의한 자를 내리치는 천사의 채찍질이 되게 해주시기 간청합니다. 거룩하신 하느님, 함께한 우리 동료들, 동지들의 염원, 우리 결의 염원 도로 허락해 주십시오. 보안부도관 윤석열 이 일당과 졸개들, 관계자들, 군인들, 조작한 모든 사람들 꾸짖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결의 이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미래 이룩하게 해주십시오. 선조들의 이름으로, 순교자들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치는 저의 간절한 기도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느님, 이 모든 것을 성령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빌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이부영 선생님. 저는 이 최숙은 상병 사진이 나올 때마다 기성세대로서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국가가 젊은이들을 나라를 지키라고 징집을 해서 군복무를 하도록 합니다. 대한민국 안에 젊은이라면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복무를 하는 거를 뭐 강제적 의무로 지금 부과하고 있는데요. 그런 젊은이들을 희생이나 뭐 사고 당하지 않고 근무를 영광스럽게 마치고 나오도록 해야 될 의무가 정부와 그들을 지휘하는 지휘관들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런 젊은이들을, 생때 같은 젊은이들을 자기들이 잘못 지휘를 해서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희생시켜 놓고 위에 지휘관들은 책임이 없는 걸로 하고 밑에 있는 지휘관들에게 다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요. 그런 대통령, 그런 장관, 그런 사령관을 믿고
어떻게 부모들이 저렇게 귀한 자식들을 군대에 보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희생당한 그 사병을 군 장비에 비교하기까지 합니다. 군 장비가 파손됐다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어떻게 이 귀한 자식들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최수근 상병의 부모님은 그 자식을 정말 어렵게 얻은 거예요. 아마 남의 자식 열보다 더 귀한지 모르게 그렇게 힘들게 얻은 자식이었습니다. 그 어머님이 절절하게 쓰신 글을 제가 읽어봤는데 그 어머니의 절절한 마음을 읽은 그 장관이나 사령관이라면 그렇게 이 일을 처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믿고서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겠어요? 그 부모님들이, 그 어머님이 그래도 증오를 하지 않더라고요. 원망의 말로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속으로는 찢어지는 듯한 그 아픔이 있을까. 수근이가 떠나간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모르겠다. 아마 그 글을 읽어보거나 이랬던 그 아들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있는 부모나 혹은 앞으로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야 될 부모들은 특히 어머니들 정말 자식을 군대 보내야 되는 건지 그런 회의감이 들 것 같아요. 저는 이 일 한 가지만 가지고도 윤석열 대통령과 해병대 사령관 사단장 이 사람들은 국민들에게 엎드려서 사죄를 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또 앞으로 군에 징집이 돼서 복무할 그 장병들의 부모들을 설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다른 일 다 따지지 않겠어요. 이 최수근 상병의 억울한 죽음, 정말 못된 지휘관 때문에 목숨을 잃은 저 일 하나만 가지고도 대한민국 군대의 최고 사령관인 윤석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은 그 일만 가지고도 국민들에게 그리고 특히 그 자식을 잃은 최수근 상병 부모들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심으로 엎드려서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고 또 아무 말 없이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는 것처럼 군대에 아들, 딸들을 징집해서 복무시키라 이런 얘기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최수근 상병 1주기를 맞아서 저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에게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또 버텨서 저렇게 뻔뻔스럽게 거짓으로 일관한다면 난 대한민국 부모들에게 아들, 딸들 군에 보낼 수 없다. 절대 안 된다. 너희들 사과 없이는 애들 군대 못 보낸다. 이렇게 연파장이라도 돌리고 운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일주기를 맞아서 최수근 상병에게 명복을 빌고
그 부모님들 찢어진 마음에 위로를 보내면서 저도 똑같은 신경입니다. 명복을 빕니다. 전 국회의원님이신 우리 장영달 상임공동대표님 예, 한 말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수근 상병 앞에서 부끄럽고 서럽고 억울하고 미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돼서 국방위원회를 오래 했고 국방위원장까지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들은 계속되어 왔고 급기야 우리 최상병이 저렇게 슬프고 서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이 사병들의 죽음은 기본적으로 지난날 독재 권력과 군사 독재 권력들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군대를 유배지로 악용했었죠. 녹화사업이다. 강제징집이다. 자기네들에게 반항하는 젊은이들을 모조리 군대로 보내고 그리고 군대에서 못된 악행들을 자행해서 여러 장병들이 수없이 죽어갔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장병들의 죽음을 다 자살했느니 육종 소모품으로 취급을 해서 높은 권력자들이나 군대의 고위층들의 출세 수단으로 장병들을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 최수근 상병도 윤석열 정권과 이 못된 군부 세력들이 자기네들 출세 수단으로 동원해가지고 그 현장이 얼마만큼 위험한지 만지는 생각지도 않고 무작정 투입해서 죽음에 이르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최상병이 세상 떠난 뒤로는 그 병사 하나 죽었는데 그 소모품 하나 죽었는데 그걸 가지고 왜 난리들을 치는가? 결국은 내용적으로 보면 이 마무개 사단장을 앞으로 많이 별을 많이 들어서 출세를 시켜야 되는데 병사 하나 죽었다고 그래서 그 소모품에 불과한 병사 하나 죽었다고 그래서 이게 난리를 치는가? 야당들이 정치 악용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과 그 일당들은 자기네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최수근 상병은 하나의 소모품으로 그냥 없어져도 되는 존재를 가지고 왜 이렇게 떠드는가? 이런 권력들이 윤석열 권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모든 국민들을 소모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이런 악독한 권력들을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고 최수근 상병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 최수근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 최수근 상병의 서러운 죽음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을 유야무야 잊고 가면 여기에 계시는 모든 여러분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윤석열 밑에서 모두가 소모품으로 이렇게 취급되고 그리고 윤석열은 전쟁을 만들어서라도 5천만 국민들이 모조리 몰살의 위기에 들어가더라도 이 국민들은 그저 5천만 국민들은 소모품으로 보면서 전쟁 속으로 몰아넣고 저의 권력들만 잘 살아보겠다. 이것이 윤석열 정권의 현주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최수근 상병이 최수근 상병의 개인의 일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운명과 결부된 그러한 서럽고 억울하고 용서할 수가 없는 국민적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우리 전국 비상시국회의에서는
최소근 상병이 이렇게 소모품 취급을 당하고 그냥 사라져가는 존재일 수 없다라고 하는 인식을 밑바탕으로 해서 윤석열 정권이 이 대한민국에서 떠나는 그날까지 줄기차게 싸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석에서 저희들도 참여할 각오입니다. 우리 최상병 미안하고 억울하고 서럽지만 함께 최상병의 영혼을 등에 짊어지고 함께 전진하여 투쟁해 나갑시다.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갑시다. 고맙습니다.